자, 사람 3명을 만들어서 각각 다음 사람을 가리키게 해주세요. 자, 그렇다는 것은 여기 일단 보세요. 이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 타입 DF 썼다는 거죠. 타입 DF struct 여기는 약간 언더바 붙이는 게 관례. 그 다음에 이건 person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한다. 그 다음에 자, 왜 이건지 아시겠죠? 저 이거 보고서 바로 이거 떠올린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이 p.next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넥스트란 변수가 있겠구나 라는 게 나와야죠. 이게 포인터 변수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뭐 보고 알았을까요 저는? 저는 이거 보고서 얘가 포인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포인터면은 일단 요거 두 개는 무조건 써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뭘 써야 될까요? 잘 보세요. 이런 녀석을 이걸 통해서 도달하게 되면은 거기에 도달 가면은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넥스트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뭔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이런 녀석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이런 person을 아직 정의하기도 전에 person이란 말을 쓸 수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 또 하나 보세요. 보세요. 자, 이거 말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자, 그럼 뭐다? 이게 되려면 뭐예요? 사람 안에 뭐예요? 네임과 또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럼 요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임과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럼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네임과 사람. 이거는 모순이에요. 모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라 시어너가 이걸 만들라고 봐요. 어, 그럼 구조체 안에 네임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 뭘 만들어요? 어, 사람이 또 들어있네? 그럼 또 만들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요 사람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네임하고 사람. 또 사람이 있죠. 또 사람 만들려면 또 안에 뭐 있어야 돼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능하죠. 가리키는 건 가능한 거예요, 가리키는 건. 그럼 끝났어요. 사실 끝나진 않았고 이제 연결시켜줘야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P1의 넥스트에 뭐의 주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P2의 주소. 그 다음에 P2의 주소는 뭐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끝났죠. 맞죠? 그 다음에 보통 여기는 뭐 하냐면은 잘 보세요.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요 널이 뭐냐면은 그냥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널은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널 포인터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네. 널 문자, 널 포인터. 아무튼 자,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자 이제부터 어려워요. 이렇게 해도 되고 잘 보세요. 자, 참 다시 한번. 지금 첫 번째 사람 이름은 하나, 두 번째 사람 이름은 둘, 세 번째 사람 이름은 셋.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의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다? 두 번째 사람의 주소. 두 번째 사람의 넥스트는 뭐가 들어있어? 세 번째 사람의 주소.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야, 첫 번째 사람, 야, 너가 여기 요 주소로 한번 가보자. 가보자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P2가 나오는 거죠? 자, 실행해 볼게요. 잘 되죠?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P2가 가리키는 곳 가면 뭐 나와요? P3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지금 이거랑 이거랑 똑같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까지? 네.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자, person P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한가요? 가능하잖아요. 다시 한번 P1의 주소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printf pname. 자, 이건 너무 쉽죠, 여러분? 자, 뭐 나올까요? 맞춰보세요. 여기서 간단해요, 여러분. P가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죠? P1. 그러면은
P1이 얘가 바라보는 곳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하나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뭘로 퉁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 다음에 그럼 이러면요? 여태까지는 P가 누굴 바라보고 있었다? 근데 P가 바라보는 곳으로 가요. 가니까 자 보세요. 가니까 저기 지금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자료구조 할 때 정말 좋은 팁 알려드릴게요. 자료구조 할 때는 무조건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공책으로 그려도 되고 네 뭐 휴대폰에 노트펜 있으면 무조건 그리세요. 한 10배나 10배 이렇게 그리고 생각하는 거랑 지금 사람이 3명 있는 건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각각의 여기 넥스트가 들어있는데 이게 누굴 가리켜요? 이 녀석을 가리키고 다음 사람 가리키고 얘가 누굴 가리켜요? 이 주소가 다음 사람 가리키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P1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요. 그럼 뭐가 나와요? 어 잠깐만요. 아 여... 죄송합니다. 이게 간다잖아. 아직은 P1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P1이 가리키는 곳으로 간다. 그럼 뭐가 나온다?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공간이 몇 개 있어요? 네임과 넥스트가 있죠. 이거는 뭐다? 넥스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여기에 P 변수가 있는데 P 변수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주소가 들어있고 그게 지금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가서 요 공간에 있는 요거를 어디로 온다? 요거를 다시 여기로 복사해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게 여기로 복사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 주소는 누굴 가리키는 거 있다? 얘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이거 하면 뭐, 얘가 누굴 가리켜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사람을 가리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춰보세요. 그렇죠? 누구의 주소? 누구의 이름? 둘.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걸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맞춰보세요. 여러분한테는 오직 P1의 주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대체 이 P1에 사람이 몇 명 붙어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사람 어떻게 찾을까요?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두 번 쓴 이유는 뭐예요? 아 P2 다음에 두 명 있지?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이거 두 번 쓴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2,000명 있어요. 그러니까 2,000명 이상인데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널이 나올 때까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기 널 넣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기 전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만약에 널이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되는 거죠? 네. 그걸 이용해서 잘 보세요. 자, 쉬워요. i는 0, i는 2. 자, 여러분 이거 몇 번 실행돼요? 두 번.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 이름 나와요? 세 번째 이름. 제가 이걸 한 번이라도 더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오류 나요. 너 이상한 데로 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하나일 거고, 그 다음에 1 하면 뭐예요? 한 칸 가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대체 몇 번 해야 돼요? 제가 몰라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뒤에 2,000명이 있을지 3,000명이 있을지 끝은 있는데 저는 끝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내가 쓸 순 없잖아요. 어떻게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뭘 써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건 오류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겠죠. 아예 끝나지도 않겠죠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멈춰야 돼요? 언젠가는 마지막 사람 뒤에는 뭐가 들어있다? 널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브레이크를 해주면은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사람 하나 더 붙여볼게요. P4 얘는 4시에요. 이렇게만 만들면 어떻게 된다? 아직 안 붙어있으니까 3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P3가 next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P1
T사를 가리킬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뭐다? 될 것 같죠? 또 오류 나요? 왜냐? 널이 그쵸. P사의 넥스트에다가 널 안 넣어놓으면은 P사가 다음 사람 있는 줄 알고 P사의 다른 사람 있는 줄 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끝은 확실하게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넷 나왔죠. 자, 그리고 또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 이거는 이거를 잘라내기 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뭐예요? 널이 아닌 데까지. 그치. 야, 너 그 다음 사람 있냐? 없는데요? 라고 하면 야, 그만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P의 다음이 너, 넥스트가 널이 아니다? 어, 너 다음 사람 있어? 물어보는 거죠. 어, 네, 있습니다. 하면은 가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죠. 야, 그래도 다음 사람이 있어? 널이 아니야? 널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야, 그러면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이게 언젠가 널이면 뭐예요? 끝나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네. 네.